네, 화장품이 필요해질 시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용 의료기기도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상당히 예. 필요한 시기가 됐죠. 이미 이제 또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마스크를 쓰고 가릴 때 했어야 되는데 라는 탄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미용 의료기기가 지금 이제 뜨거운 테마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좀 뜨거웠습니다. 예. 수출이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그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실적들이 호실적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숫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 주었고 후발 주자들까지도 숫자를 정확하게 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미용 의료기기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금 지수의 어떤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과 연동이 되면서 이런 강했던 종목들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들은 조금 꺾였었는데요. 이런 것을 오히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투자자였다라고 하면은 매수의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좀 아쉽네요. 이게 첫 방이다 보니까 뭐 좀 일찍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지금도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늦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선정하게 된 이유는 미에 대한 추구는 가장 인간의 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욕망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나 다 예뻐지고 싶고 잘생겨지고 싶고 그런 욕망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좀 건드려주는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마스크를 이제 좀 벗는다라는 게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에 집계해 보니까 100명 중에 8명 정도만 벗었다라고 해요. 그건 이제 어떤 코로나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어떤 공기의 오염도, 질 이런 것들이 조금 좋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날씨가 쾌청하고 야외에서는 또 벗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보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 이제 마스크를 오랜 기간 썼을 때 정말 그 기간 동안에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 네 얼굴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얼굴에 손을 대기보다는 치료용으로 해서 미용, 의료 목적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변화를 주고 개선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바탕으로 해서 또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이 숫자에 재무제표의 분기마다 실적으로 찍히다 보니까 주가가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뭐 PCB 이런 쪽들 좋잖아요. 그런 예. 쪽들과 마찬가지로 숫자를 바탕으로 주가는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일상의 흐름을 좀 짚어주셨어요. 어쨌든 네.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네. 찾는 건 우리 일상에서 찾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미용 의료기기 쪽 지금 주가들을 살펴보면 좀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제시스 메디칼은 6%까지도 슈팅이 나오고 있고 비율도 올라가는데 또 반면에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 구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전부 다 오르지는 않습니다. 좀 테마성이 껴있는 종목도 분명히 예.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3개 정도에다가 하나가 이제 시총이 아직까지는 좀 현저하게 낮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하나의 시총 작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는 큰 종목들 3개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 클래시스라던가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3총사를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더불어서 조금 있다가 최선호주 아마 여쭤보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릴 종목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조금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그런 흐름들에 오늘은 좀 연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잠시만요. 네, 클래시스가 한 2.9%대 하락세를 네. 좀 보여주네요. 지금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루트로닉 같은 종목들도 흐름이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오전에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네. 역시나 약간 좀 밸류가 이제 과도하게 단기간에 좀 높아진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고밸류를 용인해주는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니다라는 예. 부분인데 그런 부분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실적이 수출 비중으로 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가는 재반등할 여지가 높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최선우주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네. 어떤 종목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건가요? 글쎄요. 완벽하게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좀 하기는 그런데 일단은 예. 시총 부분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예, 아까 제가 채소노주 종목명은 말씀 안 드렸는데 비올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도 괜찮아요. 물론 윗꼬리가 좀 달려 있긴 합니다만 네. 어제 오늘 상승력 가져가네요. 네, 오늘도 윗꼬리가 조금 길긴 하네요. 8.8%까지 예. 상승했다가 지금은 한 6.6%를 반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차익 실현이 올랐을 때 왜냐하면 이게 하루하루 핑퐁 장세가 계속 펼쳐지다 예. 보니까 오늘 올랐어도 이게 지속성 있게 과연 계속 오를 거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장세의 흐름인 것 같아요. 장기 맞아요. 투자 하시던 분들도 네. 지금 시장에서 아이고 단기 투자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런 의미겠네요. 네. 네. 거의 그런 것과 같은 예.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모멘텀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올라갔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려는 이런 욕구들이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좀 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 기업은 마이크로 니들과 RF가 지금 결합이 돼 있어요. RF라고 하면 고주파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거는 굉장히 미세한 바늘 또는 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걸 하는 쪽이 이제 라파스라는 기업이 예. 또 하나가 있거든요. 마이크로 패치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하는 일은 이제 피부 미용 쪽에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하느냐. 마이크로 니들 굉장히 미세한 침을 붙인 패치들을 이제 환부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생채기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난 생체기를 통해서 이 고주파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나 피부 미용 쪽에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다 증명이 된 부분이고 어떤 미국 쪽의 FDA 인증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획득을 했어요. 이 FDA 인증이 받는 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미국 쪽에서 인정하는 거는 글로벌 어디에서나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거는 이 기업 자체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붙여주고 거기 통해서 고주파를 흘려주는 이런 제품들 스칼렛부터 시작해서 개선된 제품들을 계속 내놨고요. 2020년도에 이제 내놨던 제품들에서 정점을 찍으면서 이게 어떤 북미라던가 이런 쪽들 유럽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인증까지도 획득이 되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쪽들이 이제 선진국 쪽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소모품 비중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25% 수준까지 소모품 매출 비중이 올라왔어요. 더군다나 마이크로 니들 패치이기 때문에 네. 계속 소모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고주파 전류를 흘려주는 장비들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배터리 상태가 약해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장비와 소모품이 동시에 같이 늘어날 수 있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우호적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일본의 최대 규모 병원 체인인 이런 쪽에도 제품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최근에 나왔었고요. 거기다가 일단 기술력이 증명이 되는 부분일 텐데요. 보유한 지적 재산권이 무려 이제 90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워렌 버핏이 이제 좋아하는 경제적인 혜자 이런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런 혜자를 특허로 펼쳐놓음으로써 다른 기업들이 섣부르게 이쪽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방어막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을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2.26%대 올라가고 어제도 한 1%대 상승력을 보였고요. 지금 매수 시점이나 목표가를 네. 그래도 잡아드려야 좀 도움이 되시겠죠. 맞아요. 예. 참 이게 잡기가 어려운 시장인데 맞습니다. 좀 참고 정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조금 일찍 나왔으면 아마 120주선 2,300원 부근에서 딱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중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딱 어제 지지를 받고 강하게 이틀째 오르고 있는데 오늘 윗꼬리가 조금 길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매크로적인 시장 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좋다라고 해서 내 자금 100%를 그냥 한순간에 밀어넣는다 이러면은 정말로 좋더라도 10% 20% 마이너스 금방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가격적인 관점에서는 121선의 지지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올려서 61선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가격대가 2,4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성장성이 확실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리오프닝의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는 3,500원 정도 거의 이제 고가 부근이거든요.
거기까지 도달하는 모습,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내용적으로, 모멘텀적으로 좋기 때문에 분명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무제표가 개선되어가는 모습들 보면서 목표가 추가 상향 가능하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3,5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그래도 투자 성향 잘 고려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라도 나와주셨으니까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